이화에는 장애인 사원과 비장애인 사원이 함께 일하는 상점이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이화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박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학기 UBS에서는 본교 생활협동조합 인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생협 매점은 본교의 자회사 이수 매니지먼트에 인수되어 이마트 24 유통망을 통해 이화 상점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권에 위치한 이화 상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개점 이후 많은 학생들이 상점을 찾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번 학기 새롭게 문을 연 이화 상점은 이화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이수 매니지먼트에서 운영하는 매점입니다. 이수 매니지먼트는 발달 장애인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따라서 이곳 이화 상점에서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원 16명이 비장애 사원과 함께 근무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채플에서 들었던 내용이 다양한 학생들이 이화에 와서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는데 저희 학교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과 걸맞게 편의점에서도 이제 다양한 직원분들이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더 확대되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 매니지먼트 측은 이화 김밥 매장에도 매장 안정화 이후 장애 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1970년 국내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사회 교육을 강조하며 특수 교육과를 신설했습니다. 1995년에는 대학교 최초로 장애 학생 대학 입학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3월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이수 매니지먼트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성 발달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보자가 설립 취지였었고, 우리 이화라는 환경 안에서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더 바랄 것 없이 좋겠다가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했고,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직장이라는 요소가 개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자회사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학교 법인을 통해 학교 측으로 전달하여 장학금 형식으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화가 꿈꾸는 통합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인 교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다양성을 존중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UBS 박혜수입니다.